떨어졌는데?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찾았다. 카메라 줘봐. 가만히 있다. 자, 이거 어느 때보다 더 뜻깊은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애교박사입니다. 자, 오늘 애교박사가 굉장히 희귀하고 굉장히 이쁘게 생긴 곤충을 잡으러 왔는데요. 바로 루리하늘소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 루리하늘소가요 윗지방에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데 아, 이거 어딨지? 자, 일단은 그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애교박사 좋아하는 민트 초코를 닮은 그 루리하늘소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길쭉한 나무, 이런 나무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 종류는 물풀의 나무에 주로 많이 해가 뜨면은 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해가 뜨지 않아가지고 지금 한 마리도 볼 수 없어요. 모기만 있어요 지금. 어딨어 루리야. 자, 일단은 그 루리하늘소가요 여러분들, 6월에서 8월 사이에 산란기 짝짓기 시즌에 이 친구들이 날아와서 짝짓기를 하고 이 기조식물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 바로 뒤에 보이는 요 굉장히 높은 이 나무에도 날아와가지고 이제 산란을 하는데 지금 해가 뜨지 않아서 날씨가 너무 습해서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가 안 떠, 해가. 자, 지금 루리하늘소가 너무 안 나와서 흩어져서 찾고 있는데요. 웅박사가 봤을 때 이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무를 찾아서 한번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바로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애그박사도 없고 양박사도 지금 옆에 없어요. 먼저 찾는 사람이 불러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 살아있는 나무인 것 같아서 없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 돌아보면 저런 나무에 있을 확률이 좀 큽니다. 지금 건너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갑니다. 맨발로 홍박사 열정으로 맨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파란 이끼가 있는 돌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면 저는 이제 카메라랑 같이 빠지게 되겠죠. 실제로 굉장히 미끄럽네요. 와우. 와우. 우. 나무 과연 있을지. 지금 저희가 여기에 한 시간 이상 머물고 있는데요. 해가 지금 서서히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해가 뜨면은 이제 한 뭐 20, 30분 정도 있으면은 이 친구들 날아올 거거든요. 지금 계속 흐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배도 고프고. 자, 날씨가 덥고 지금 해가 쨍쨍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여기 아까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나무인데요. 발견했습니다. 어디? 지금 3, 4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햇빛이 왔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고마울 줄이야. 아까 진짜 흐려서 한 마리도 안 나왔는데 드디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진짜 민트색이었어? 어! 나도 봤어. 봤거든. 홍박사! 잡아줘! 아까 올라가면서 봤거든? 저기 있다! 자, 지금 기억하고 있죠? 어디? 저기 있다. 자, 제가 한번 떨어졌는데? 어? 뚜껑 떨어졌었잖아. 일단 내가 본 건 한 마리인데 여기 있다 찾았다. 카메라 줘봐. 가만히 있다. 자, 이거 어느 때보다 더 뜻깊은 순간입니다. 와, 장작 거의 한 5시간을 저희가 기다리고 해가 뜨자마자 지금 보기 시작했거든요. 내 친구가 바로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루리하늘소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지금 한 마리밖에 없어서 웅박사가 손으로 포충만 안 들어가서 손으로 잡겠습니다. 오, 진짜 멋있다. 잡았어? 우와. 와. 자, 먼저 발견한 이 하늘소가요, 루리하늘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민트 초코 막 그대로 무늬 그대로 초코까지 있습니다. 초코까지 박혀있는 민트 초코. 자, 더듬이의 색깔까지 지금 알록달록한 게 굉장히 이뻐요. 와, 멀리서 봤을 때 제가 몸통보다는 저 더듬이의 무늬를 보고 먼저 발견한 것 같거든요. 와, 이뻐. 더듬이 길이를 보니까 수컷입니다. 자, 얘 넣어볼게요. 잘 날지 얘들? 잘 날아요. 조심해야 돼 항상. 그래서 관찰을 위해서 일단은 케이스에 한번 담아보고요. 와, 야생에서 와 속도가 엄청납니다. 오, 넘어다녀 막. 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 지금이 딱 굉장히 활동이 활발할 때죠. 짝짓기하고 산란할 시기에요. 영롱한 빛깔 한 번만 더 보여줘 살려라서. 와, 근데 너무 빨라. 날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진정하세요. 넣을게요. 네. 더 큰 것 좀 잡아보자. 내가 앙컷 한번 잡아볼게. 아, 지금 홍박사가 루리하늘소 찾다가 살모사도 발견했습니다. 여기 강원도 오지다 보니까 이렇게 뱀도 많아요. 이렇게 채집할 때는
뱀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살모산 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자, 꿍박사가 또 찾았습니다. 아, 여기 또 루리 하늘소가 있네요. 역시 물풀의 나무에 썩은 곳을 좋아합니다. 이 밑둥에 있기 때문에 포충망으로 한번 손쉽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잘 잡아볼게요. 떨어졌다. 저기 있다, 저기. 어디? 방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번 것 좀 큽니다. 자, 옹박사가 발견한 루리하늘소 이번 것 좀 커요. 아, 영롱해요. 얘들은 이렇게 떨어지면 가만히 있나봐. 이번에도 수컷 같은데요. 더듬이가 상당히 길다. 나중에 잡은 거랑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옹박사. 자, 체진망을 제가 톡 건드리자마자 떨어졌거든요. 하늘소의 습성상 위협을 받으면 일단 떨어져요. 아, 떨어져서 잽싸게 이제 몸을 숨기는 거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튀어서 못 숨겨. 너무 튀어. 자자자자자. 잡았다. 잡았어. 와, 색깔 진짜 예쁘다. 컨트롤 잘하네, 옹박사. 살살 잡아야 돼요. 자, 무늬가 알록달록하고요. 그 가까이서 보면은 질감이요, 색감이 약간 벨벳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 루리하늘소가 일단 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산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썩은 게 아니고 죽어 있어요. 반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 나무들이. 자, 열어볼게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오늘 두 마리밖에 못 진짜 잡았어. 정말 힘들게 잡았어요. 왜냐면 계속 흐려가지고 해가 떠야지 이 친구들이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 생김새를 보면요, 민트 색깔, 에메랄드빛 민트 색깔과 검정 색깔이 교차로 얼룩달록합니다. 네, 그리고 루리하늘소 같은 경우는 무당벌레처럼 무늬가 다 제각각 달라요, 개체마다. 그래서 어떤 개체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손가락을 갖다 대고 있거든요. 크기가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돼요. 제 손 위로 올라왔는데 물어! 아, 물지 않아요. 소통하고 있어요. 암컷을 잡았다면 더 컸을 거지? 암컷을 잡았으면 이제 몸통이 더 컸겠죠. 저희가 거의 오전부터 5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루리하늘소 만나봤습니다. 영롱한 그 빛, 민트초코 같은 루리하늘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아,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